처음에 이 광화문 장관 광장을 나왔을 때는 촛불 집회에 촛불이 한참 타오르던 날 처음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같은 수를 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구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근혜 탄핵해라 그 다음에 들린 소리가 이석기를 석방하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는 공산당인데 그래서 잡혀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석방하라고 한 말이 이곳에서 나오는지 그때부터 이 집회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해서 뽑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를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댓글에 그 기사에 댓글 다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인천 봉광장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9시부터 늦게까지 있었는데 가서 보고 진짜 우리나라가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9시부터는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 있다가 퀴어 집회에 하는 사람들이 길을 가야 지나가는 길을 내줘야 된다면서 거기에 있던 정경들이 방패를 끼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시민들을 방패를 밀고 찍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와 여기는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집회는 허가가 된 집회가 아니고 지시법으로 신고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경찰의 말을 들었지만 정말 터무니없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행사 진행 차량을 들어오는 거를 거기에 오셨던 어머님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차 앞에 누워서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그 차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곳 퀴어 측 관계자가 무전기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미친 포비아들 때문에 행사 차량 진행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친 포비아가 당신들 더러운 짓거리에서 걸린 에이즈 비용을 100%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오고 미친 포비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그래 그 더러운 짓을 하려는 거를 인천에 계신 우리 정말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이 나오셔서 힘써 외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축제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고 그런 곳에 가서 기록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나오셔서 우리의 소중한 태극기를 들고 흔드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이곳에서 반중을 외치고 문재양을 내보내야 된다는 소리를 왜 외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옆으로 자식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한 명씩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모임을 전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절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